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성에 있는 테이 힐링 타로샵을 찾아왔습니다. 선호사 여자분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이 내년에 회사를 관둬야 될지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대요. 그의 직장운이 앞으로 어떠니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옮기는 게 이지 또는 어쨌든 그만둔 게 나은 선택인지 그런 식으로 양자피들로도 가볼 거예요. 머릿속에 의뢰자 떠올게요. 본인한테 의뢰했던 그분 30살짜리 여자분 그 친구 지금 직장운이 앞으로 어떠니 5장 가볼게요. 직장운 앞으로 어떠니 네, 성실하게 잘하고 있네요. 지루한가요? 뭐가 그럴까요? 그래도 모양 빠지는 직업은 아니다. 본인도, 아유, 그래요. 그 사람이 관심선이 많아요. 칭찬. 그냥 나만 이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예요? 알바처럼 하나요? 말이, 마음이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한다. 그가 쉽게 놓을 사람은 아니다. 지금 우리 자요? 쉽게 그만둘 사람 같진 않아요. 그냥 관심 편이에요. 나 이뻐해주세요. 5장 가봅니다. 그의 직장운은 앞으로 어떠니? 파티, 치마도 즐겁게 돼요. 네, 그의 직장운은 앞으로 어떤지. 네, 글을 안 넣는 자도 있네요. 그의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그의 윗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을 꼭 붙들고 있는 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직장을 종사했다 왜 그가 너무 그럴싸하게 그를 잘 보셨대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바쁘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약간 정책이래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새로운 일, 뭔가 다시 시작하는 일. 네, 팔방미인이네요. 그 친구. 뭘 해도 잘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의 위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냥 지친 것뿐이다. 일이 많았을까요? 귀찮네요. 그래서요. 이것저것 자꾸 다른 정보에 관심이 기울어졌어요. 이 소리 저 소리에 그냥 여기까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하는데 아직 불투명하다. 그가 그냥 생각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의 직장으로는요. 아유 고집 엄청 세고 자기 완벽주의자 성향이네 이 친구가. 그래서요. 아유 안 그만둬요. 그냥 생각만 많아요. 고민만 많이 해. 그 사람을 놔둘 남자가 엉기셔야 그게 윗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그가 변화가 필요한 것뿐이다. 갈등만 두렵게 하지 아침 저녁 마음만 12번 바뀌어요. 결정 안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 아니면 그만둔 게 낫니 이렇게 봐볼게요. 이분이 회사 간두고 공부해서 사업을 해도 될지 하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한 게 낫니? 사업이라는 걸 하는 게 낫니? 사업을 생각한 거 있으시세요? 네. 사업은 강아지 옷 또는 엄마 아이 커플 옷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계속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둘 중에 질문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직장을 유지하는 게 낫니 아니면 내가 사업을 준비하는 게 낫니 이렇게 가볼게요. 네. 양자피들로 가봅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니 네, 또 다른 무언가의 일에 갈망해요. 갈구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뭐 해봐야지. 본인의 재주만 밀어보려고 하는데 나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아유 근데 쉽지 않아요. 한 번 찜해볼 거예요. 한 번씩 그 친구가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니 한 번씩 아니면 그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 게 나은 선택인지 그가 직장을 유지할까요?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허, 그러네 가족이 함께 뭘 해보겠다 사업을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이요? 이 사람이요? 쉽게 결정 못 내려요. 왜냐면 익숙하게 습관처럼 아침 되면 화장하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요. 직장 생활 계속 한 게 낫니? 그냥 이제 지루해진 것 뿐이에요.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뿐이다. 근데 그러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한 게 낫니? 직장 생활이 나쁘진 않아요. 이분 계속 고민하고 갈지 않는데 위에서 많이 잡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의 또 다른 명예가 갖고 싶은 것뿐이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어떠니? 내 가족이 함께하네요. 가족이 연관이 있어요. 그러네요. 강아지, 애완, 어쨌든 뭔가 다루는 일. 그래서 그 생각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아직 그 분야의 전문성이 그닥 있어 보이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많고 시간만 끌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어떠니? 그래, 내년 후면 10년 안에 내가 해야지라고 하지만 진행은 안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받쳐주지가 않아요. 본인 제가 봐선 진행이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면 조언은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할게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면 내포하고 싶은 거, 폼잡고 싶어서. 근데 익숙하게 직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 직장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업을 생각을 했나 봐요. 이번엔 딴 질문. 이 부부가, 아니, 지금 질문하신 여성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있고.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자 의뢰자가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자분 입장에서 볼 거예요. 그거를 떠올리고 그와 그의 남편하고 관계는 앞으로 어떤 일로 가볼 거예요. 네, 나한테 말을 건자. 그 친구랑 그의 배우자하고 관계는 앞으로 어떤 일로 다가가 봅니다. 네, 쉽게 끝날 일은 아니네요. 뭔가 집착이 있어요. 누구의 집착인지 모르겠어요. 까다로운 자랑 서로 어쨌든 같이 함께한다. 그래서요. 요즘 뭐가 못마땅할까요? 그의 남편은 못마땅해서 삐져있네요. 서로 자존심인가요? 그걸 하기 싫어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머리만 아프대요. 이 친구가 의뢰자가 이 남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고민만 많다. 다섯 번 가봅니다. 남편하고 관계 앞으로 어떠니? 그분의 남편, 그 사람하고 그 남자하고 관계는 어떤지? 네, 그 여자분이 말한 남편하고 관계는 어떠니? 남편이 놓아줄 사람도 아니네. 그래서 여자가 콧대가 높아요. 자존심 강해. 웃겠죠? 아까 직장 똑같잖아요. 나만 이뻐해주세요. 그런 컨셉 있잖아요. 그냥 떠날 생각 잠깐만 해요. 이분이 바꿔보고 싶어요.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여자분 누군지 모르겠으나 되게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하고 관계는 나빠 보이진 않다. 근데 본인 인주인 여자로 전 보여줬고요. 남편도 그래, 그분한테 잘 맞춰요. 맞출 줄 아는 자의 그 정도의 지혜로움이 있거나, 멍청하지 않아요.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할지 몰라도. 전략적인 남편이 그한테 그래도 잘 맞추고 있더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속 시끄러워요. 내부적으로 속 시끄럽다는 얘기는 집안끼리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남자분 어때요? 이 시끄러운 거 빨리 지나가길 바란대요. 그래도 남자분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것도 행복한 가정, 가족이가 있으시네요. 남편 되게 성실하시네. 근데 머리가 나쁜 분 아닌데 약삭빠르게 그가 원하는 건 여자분이겠죠? 잘 그래도 맞춰줄 줄 아는 자. 이 관계요? 서로 맞추고 잘 가요. 남자분이 꼭 붙들고 가는 걸 좋아하니 여자밖에 없대요. 없다고 하면서도 가끔 그 여자의 변덕이 힘들어요. 그날이 자주 오나 봐요. 나이 적 그날, 감정 기복이 있는 그날이 자주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바쁜 척해요. 오히려 그 남편분이. 그래서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해결 방법은 없어요? 뭐 이렇게 서로 돈독해지는? 여자분이 보통은 아니에요. 내말 따라라. 내 위주로 리더십을 자꾸 발휘해요. 남편이 그거는 그렇죠. 그냥 못마땅해 하면서도 잘 맞춰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못마땅해 하는 것도 보여지긴 하네요. 그러면 이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니로 갈까요? 네, 이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돈독해지니?
실질적으로 사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의 성격이 그냥 자존심 강하고 남을 보잡해주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힘든 친구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돈독해져요. 여자가 원하는 거. 사실 그한 장만 가볼게요. 네. 그거 어렵지 않은데 돈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거 당신이 최고야. 한마디만 해주면 되고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밖에 없어요. 말, 그돈안 들어가는 말만 잘해주면 되긴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 조금 어렵게 흘러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지 서로 자존심이에요. 구걸하기 싫어요. 너 이랬네 저랬네 말하기 싫은 거잖아요. 결론은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둘다 똑같이 지금 팽팽하다. 둘다 보고 어때? 우리는 우정 같아요. 배우자랑 남편하고 와이프 관계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 같다. 그래 차라리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여자 분이 아 힘든 친구네. 아이고 그래요 뭐 힘든 친구랑 사는 거는 뭐그 남자 선택인 거고 일단은 여자분이 볼 때는 남자분이 어리석다 어리다 바보 같다라고 자꾸 본대요. 너도 너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버리려니 한잔 친해보세요. 한잔 친요. 그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해보기 전이 너무 웃긴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초심 다시 시작해. 뭘 바래 그 사람한테. 너도 잘 되고, 걔도 잘 되고, 서로 그냥 도와주는 자로 가야지. 그리고 남편이 많이 애정봉사 하긴 해야 되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돈안 들어가는 그 말. 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한테 좀 맞춰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럼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여자 없나요? 입장에서 갈게요. 근데 네. 그게 팽팽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서로 구걸하기 싫은 거. 이런네 저런네 말하기 싫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애정 없는 관계가 자꾸 흘러가더라. 그냥 그걸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건 남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더 빠르잖아요. 안 변해요. 안 바랄 걸 바라세요. 그 여자 힘든 친구인 건 맞아요.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종교인의 마음이 종교를 가졌다면 그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회복되니 한장 가볼게요. 네. 여자 입장에서 가봅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니? 아유, 그 친구는 끝장을 보고 싶어 하네. 지금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 한다.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 좀 좋아지는지. 그가 그냥 어린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냅두세요. 그러면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당신이 뭔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춘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만 얘기해요. 일단은 남편 여자. 서로 그 여자친구가 어떤 식으로 돼야지 관계가 회복하는지. 근데 이분들 아니어지는데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아니, 더 돈독해지려면 아이가 있으니까. 한장 꾸며볼게요. 네. 더 돈독해지려면 그 여자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야 되는지. 좋을까? 사춘기 아들도 키워봤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데 사춘기들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여자분이 어떻게 해야지 돈독해지니? 네, 그가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여자분이. 그리고 결정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자꾸 결정, 아주 그냥 딱 부러진다. 너무 날카롭게 그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남편한테요. 본인이 많이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갖고 두 사람 사이에 집착, 불편함, 괴로움, 뭐 자꾸 생기니까 의도치 않은 말 때문에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은 자기는 의도한 거 아니래요.
그냥 좀 얘기한 거네요. 뭐야, 어쩔 수 있고 해야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때로는 모르는 척 엄마의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청개구리처럼 보는 건 맞네요, 남편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 거죠. 답답한 거죠. 너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음 비우시고 조심 지혜롭게 글을 잘 다뤄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당신 다잘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글을 지혜롭게 다루려면 당신의 욕망부터 다스리세요. 그래야 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꾸 날카롭게 글을 지적하잖아요. 라고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느끼는 게 되게 많을 것 같네요, 본인은. 저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니까 이번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